너무 많은 거 아니야? 꽤셀 텐데. 야, 이 정도는 돼야 충격을 받지. 안부해, 얼른 두어. 잠시만요. 신혜야, 너 이거 먹어볼래? 뭔데요? 이거 되게 맛있는 건데 특별히 너한테만 주는 거야. 뭐야, 내 거야, 나내 거야, 진짜 내 거야. 먹어, 먹어. 너 왜 그래? 자, 그렇게 그걸 한 번에 다 먹으면 어떡하냐? 뭐가? 이제 알겠지? 남의 거 함부로 뺏어먹고 그러면 안 돼, 어? 시끄러, 빵꾸 똥꾸야. 다 내 거야. 다 내 거라서 내 거라는데 뭐가 문제야? 야,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. 그럼 앞으로도 신의 거 막 뺏어먹고 그러겠다고? 당연하지. 다 내 거야, 다. 뭐래? 충격 좀 받았지? 앞으로 안 그러겠대? 호우가 좀 더 필요하겠어.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소개팅 한다면서 문자 한 통이 없어? 내가 꼭 먼저 전화해야. 됐어, 됐다 그래. 너 지금 시간 있지? 나랑 병원에 좀 같이 가자. 왜요? 검사 결과 보러 가야 되는데 발목이 이래서 혼자 택시 잡기 불편하잖아. 출연이랑 광수 오빠는요? 주말이라 다 나갔어. 비싸게 굴기는. 가기 싫어? 나도 바쁜데. 아이고, 바쁜 애가 하루 종일 이렇게 방에서 뒹굴고 있어? 지금 잠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? 좀 가자. 집에 너밖에 없어서 그래. 진료실은 저쪽인데요? 일단 이 선생부터 만나보고, 소개팅 때문에.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. 이 선생 나왔어요. 바쁜 거 아니죠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닙니다. 앉으세요. 검사 결과 보러 왔다가 잠깐 보고 가려고. 바쁜데 시간 뺏는 거 아니죠? 아, 아닙니다. 정음 씨도 같이 왔네요. 네, 어쩌다가.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전화로 얘기했죠. 사진 좀 갖고 왔는데 한번 봐요. 아, 네. 이야, 이거 완전 송혜 교잖아. 미인이시네요. 어때요? 마음에 들어요? 아, 너무 미인이시라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. 아유, 무슨. 한번 만나봐요. 날짜 언제가 괜찮아요? 아, 글쎄요. 맨날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 소개팅 할 시간 있겠어요? 아, 바쁘지만 시간 한번 내보겠습니다. 워낙에 참하고 단아한 스타일이라서 호감이 팍 가긴 하네요. 가만 보니까 제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렇죠? 내가 이 선생님 마음에 들 줄 알았어. 그럼 내가 그쪽에다가 연락처 줄게. 저기 여사님, 어떻게 저도 좀 안 될까요? 가만히 있어.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데요? 저요? 전 뭐 정음 씨 같은 스타일도 좋고. 아니, 무슨. 나 같은 스타일? 예, 좀 귀엽고 예쁘고 그런. 여자 보는 눈이 너무 어리시다. 정음이 얘 같은 얼굴은 이목구비가 커서 화려하고 예뻐 보이지만 금방 질리지 않나? 아줌마. 미안. 얘를 들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됐네. 그래도 전 너무 단아한 것보단 좀 꾸미고 화사한 스타일이 좋은데. 너무 화사한 거 찾지 마요. 여자 꾸미는 거 좋아하면 사치하느라 남자 등골 빼먹어. 얘만 해도 방세도 제때 못 내는 주제에 카드 영수증 집으로 날라오는 거 보면 못 살 그런 여자. 아줌마! 아니, 그 말을 이따 이렇게 하세요? 제가 그럼 남자 등골 빼먹는 여자예요? 왜 이렇게 화를 내니? 미안.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. 아, 정음 씨, 카드 영수증 진짜 그래요? 네, 저 그래요. 왜요? 이렇게 생긴 애들이 성격도 좀 까칠하고. 아줌마 좀! 저 먼저 나가 있을게요. 저 봐, 엄청 까칠하잖아.
또 그러게요? 하지 마요 이제. 괜찮아요. 신혜야, 치킨 먹어. 치킨 내 거야. 그러니까 남의 거 그렇게 뺏어 먹지 말라고. 방금 당했는데 또 같은 방법으로 당하겠어? 어디 한번 볼래? 신혜야, 피자 먹을래? 피자요? 피자! 아, 피자 다 내 거야! 신혜야, 만두 먹어. 엄청 맛있는 만두야. 아, 다 내 거야! 또 홍원한 거 아니야? 먹기 싫으면 먹지 마. 신혜야, 너 먹어. 내 거야. 아줌마, 저한테 진짜 무슨 악감정 있으세요? 악감정이라니? 내가 왜?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왜 제 얘기 그렇게 하세요? 아이고,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분 상했니? 기분 상하지 그럼 안 상해요! 아, 뭘 그런 거 갖고 그래.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니? 너 방세의 카드값 다 밀렸잖아. 안 밀려? 아줌마 진짜! 준혁 오빠가 먹으라고 준 건데? 뭐? 이리 내! 다 내 거야! 이거 또 홍어지? 아니? 홍어일 것 같은데? 아, 우와 우와 홍어 맞잖아! 태그도 홍어라냐? 아, 그니까 홍어 든 건데도 안 뱉어?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내 거니까. 자는 것도 어쩜 저렇게 얄밉냐? 가는 길에 이거 좀 전해드리라 그러셔서. 아유, 나중에 받아가면 되는데 수고스럽게. 아유, 아버님이 걱정이 많이 되시는 모양이에요. 꾸준히 드시라네요. 고맙게 잘 먹겠다고 전해주세요. 아줌마! 전 수성팬으로 그렸는데 아줌마 유성팬으로 그리시면 어떡해요? 이거 안 좋아지잖아요! 그러게 누가 내 얼굴에 낙서하래? 지금 웃음이 나와요? 아, 미안해요. 아 참, 그 소개팅은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네요. 죄송합니다. 왜요? 아무리 봐도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. 그 정도면 괜찮은데. 이 선생 스타일은 어떤데요? 제가 맞춰서 한번 찾아볼게요. 아, 찾기 좀 힘드실 텐데. 얘기라도 해봐요. 일단 눈썹은 좀 진했으면 좋겠고요. 얼굴에는 주근깨가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. 네? 아, 그리고
맛있는 거 앞에선 춤도 막 추고 화장실 문 열어놓고 가끔 볼 일도 보고 술은 약한데 술 먹는 걸 좋아해서 한번 먹으면 최소한 떡 실시는 기본이고 열받으면 남의 차 막 발로 차고 그런 아 그래도 책임감은 있는 그런 여자였으면 좋겠네요. 세상에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요? 없나요? 있기만 하면 전 그런 여자한테 끌릴 것 같은데. 이 선생님 취향 참 특이하시네요. 아, 저는 가봐야 될 것 같네요. 안녕히 계세요. 잠시도요. 뭐야? 누가 이 많은 걸 거의 다 먹었네? 아, 누가 길에다 똥 쌌나 봐. 아니, 이건 그 냄새가 아니야. 해봐. 아, 그래. 아저씨, 홍어 먹어요? 저도 홍어 좀 먹어도 돼요? 뭐? 네가 홍어를? 먹을 줄 알아? 네. 자. 요 놈이 홍어를 먹을 줄 아나 보네. 이대로 사갔는데? 좀 더 먹어도 돼. 그래. 먹어봐. 그래. 홍어를 이용해 해리 버릇을 고쳐보려던 나의 계획은 엉뚱하게도 해리가 홍어 매니아가 되는 걸로 마무리됐다.